우리 홍성군에서는 또 지난 3월에 이집트 입국 부부와 6월에 미국 입국 유학생 등 방문 판매가 확진자 4명이 발생하였으나 전원 퇴원을 했다는 말씀드리고 지역사회에는 발생이 안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홍성에서는 그동안 그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으로 코로나19 대응을 위해서 각종 행사, 교육 등에 대해서 취소, 축소, 개최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현황을 보면은 우리 하반기에 138개소권의 행사가 있는데 이 중에서 청산리대첩 100주년 기념음악회라든가 남당항 대학주축제, 광천 토굴 새우젓 광천 김대축제, 홍성 한우 바비큐 페스티벌, 11개 읍면의 체육대회 등 63건에 대해서는 취소로 하기로 했고, 또한 청산리대첩 100주년 기념 청소년 연극제라든가 도지정 문화재 공개 행사, 홍성사랑 국화축제 등 무관중이나 온라인 전시회 의주로 약 52개소에 대해서 축소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여성 농업인 충남 도의대에 홍성군 농특산물 홍보 및 나눔 행사, 역사문화 시설 관리사업소 공모사업 등 23개에 대해서는 그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행사 진행을 위해서는 그 생활수 거리두기 행사 운영 지침으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 예방 및 관리 요령을 권고하고 통일된 기준을 제시하며 행사의 안전한 개최를 도모하고자 하며 철저한 방역 조치를 마련 후 시행하겠습니다. 특히 노인 등 취약계층이 다수 참석하는 행사는 가급적 연기 또는 축소할 것을 권고를 하고 행사 개최 여부는 각 부서별 주최 기관으로 결정하되 예방수칙을 반드시 준수할 수 있도록 지시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집단 방역을 위해서 행사 준비 시에는 사전 안내 및 공지를 하고 감염 우려를 낮추기 위해서 예방조치를 하면서 방역 담당관 지정 운영하고 마스크는 출입자는 반드시 참석하는 것으로 했으며 행사위원 사전 보건 교육을 실시하고 예방을 위한 각종 홍보물을 부착하며 주최기관이나 지자체에서는 관계기관 한라인 등 협조 체제를 구축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사 기간 중에는 의심 환자 발생 시 즉시 관할 보건소에 신고 격리 공간 대기를 하고 감염 예방 교육 및 홍보와 행동 교육하고 행사장 인근 임시 진료소 운영을 해야 합니다. 그동안 사회적 거리두기 이어서 생활 속 거리두기 등 방역 수칙을 준수하여 주신 국민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방역 수칙을 준수하여 우리 군이 신규 발생되지 않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